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마스카라 유목민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쓰면서 만족스러웠던 마스카라 6가지 제품들을 꼽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서로 비교해보고 추천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속눈썹이 한올한올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마스카라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탄탄하고 직모에 가까운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서 컬링력을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해요. 물론 무쌍이기에 번짐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완전 속눈썹 완전체죠? 근데 확실히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마스카라는 정말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도 모두 뛰어난 기능을 비슷비슷하게 가졌지만 조금씩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들을 일단 하나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리고, 기능별로 순위를 꼽아보고, 마지막엔 제 원탑 마스카라까지 한번 꼽아볼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 많이 보신 제품들도 있으실 텐데요. 롱래쉬 컬링, 블랙 컬러로 기준을 삼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한올한올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타입이고, 이두 가지는 미친 컬링력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첫 번째는 에뛰드. 우선 에뛰드 래쉬 펌 컬픽스 마스카라. 에뛰드 마스카라는 한올한올 선명하게 발려서 확실하게 마스카라 표현이 되는 롱래쉬와 컬링력이 아주 짱짱한 제품이에요. 근데 브러쉬에 마스카라 내용물이 많이 묻어나와서 바를 때 뭉침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롱래쉬 기능이 엄청 짱짱해요. 전후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에뛰드 마스카라가 굉장히 선명한 블랙 컬러여가지고 발랐을 때 또렷하게 티가 나요. 나는 마스카라가 확실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링력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자기 주장이 강한 제 속눈썹에서는 한 3, 4시간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뿌리 쪽부터 처지기는 했었는데 중간 끝 컬링은 끝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잘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쓰셨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컬링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하이텐션 롱앤컬 마스카라. 6가지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마스카라예요. 브러쉬 자체가 되게 빳빳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브러쉬에 마스카라 내용물이 많이 묻어나오지가 않아서 양 조절이 따로 필요 없고 색상도 물먹은 블랙 느낌이라 더욱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롱래쉬 기능도 되게 좋은 편인데요. 브러쉬만 봐도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속눈썹에 울퉁불퉁하게 붙는 게 아니라 제 속눈썹과 매끈하게 이어지면서 붙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좋다고 느꼈던 점이 픽싱이 정말 빨리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속눈썹을 한올한올 표현하거나 아니면 가닥가닥 뭉치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만 놓으면 그대로 픽싱이 딱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브러쉬가 6가지 중 가장 얇고 그만큼 얇게 발리는 마스카라인데요. 브러쉬가 많이 얇아서 살에 묻는 일이 적어서 좋고 언더용으로 쓰기에도 좋아요. 텍스처가 촉촉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한올한올 속눈썹을 예쁘게 살리기엔 진짜 정말 좋은 마스카라예요. 근데 제가 느낀 컬링력은 그냥 적당하게 보통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뮤드. 뮤드 인스파이어 컬링 마스카라. 브러쉬를 보면 웨이크메이크와 비슷하게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뮤드도 마찬가지로 울퉁불퉁이 아닌 속눈썹과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져서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물먹은 블랙 컬러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브러쉬와 발리는 표현력은 클리오와 거의 흡사한데 많은 섬유질 때문인지 클리오보다 롱래쉬 기능이 좀더 확실했고 컬링력도 저한테는 나름 좋은 편이기는 했어요. 이거 진짜 제 데일리 마스카라였거든요. 그래서 요 뮤드 마스카라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요거 포함 네 가지 제품들의 장점을 다 모아놓은 제품 같달까? 브러쉬의 얇기부터 롱래쉬 컬링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자, 이제 남은 이두 개는 저의 억센 속눈썹의 컬링을 끝까지 책임져줬던 미친 컬링력을 자랑하는 마스카라들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유명한 페리페라부터 보여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제가 다른 건다 포기하더라도 컬링력 하나만 보고 이 제품을 계속 써왔었는데
두툼하고 아주 약간의 커브가 있는 브러쉬로 제 기준 굉장히 두껍게 발리는 강직한 마스카라예요. 롱래쉬 기능도 짱짱하고 볼륨 효과도 있고 컬링력도 좋고 다 너무너무 훌륭한데 뭉침이 심해 두껍게 발리고 에뛰드만큼이나 선명한 블랙 컬러로 이 6가지 제품들 중에 가장 티가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창 쓸 때는 좀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돼야 하는 날에만 특별하게 썼던 제품인데 이것만큼 컬링력이 좋았던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가 존재감이 뿜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진짜 이것만큼 잘 맞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제품 컬리. 컬리 스튜디오 올데이 라이즈 마스카라. 이거는 제 친구 파우치 털기 영상을 했을 때 영업당하셔서 사신 분들도 인정을 하셨던. 브러쉬는 뭉툭한 일자 모양으로 그렇게 바르기 쉽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페리페라와 마찬가지로 미친 컬링력을 자랑하고 롱래쉬, 볼륨 모두 비슷해요. 근데 컬리 마스카라가 놀랍게도 얇게 발리는 편이에요. 제 직모 속눈썹의 컬링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면서 이 정도로 한올한올 발리는 마스카라는 전 아직 얘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 취향을 저격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컬리 스튜디오 마스카라가 페리페라의 단점들을 다 보완한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제품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순위도 한번 매겨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바르기 편한 브러쉬. 일단 가장 바르기 좋았던 브러쉬는 아무래도 얇은 게 좋겠죠? 그래서 뮤드 클리오 브러쉬가 가장 얇고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 웨이크메이크랑 에뛰드 그리고 컬리, 페리페라 순서입니다. 두 번째 롱래쉬 기능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컬리랑 페리페라가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던 뮤드랑 웨이크메이크가 저는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에뛰드와 클리오가 비슷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연스러운 네 가지 제품은 다 너무 좋았던? 그냥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정도를 한번 따져보자면 웨이크메이크가 1등이고 그 다음으로 클리오와 뮤드가 가장 자연스럽고 한올한올 발렸고 그 다음으로 에뛰드와 컬리, 페리페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한다던 컬링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리와 페리페라가 진짜 독보적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컬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컬리가 1등, 그 다음으로 페리페라, 그 다음은 에뛰드, 그 다음 웨이크메이크, 뮤드, 클리오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순위를 매긴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눈에서는 번짐이 1도 없는 제품들만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워터프루프 테스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손목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냥 손으로 문질러 봤을 땐 전혀 변화가 없고요. 미스트를 충분하게 뿌려서 세게 문질러 봐도 지워짐은 물론 번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리무버로도 지워볼게요. 가장 자연스러웠던 웨이크메이크가 먼저 지워지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원탑 마스카라, 인생 마스카라를 꼽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또 골라보자면 저는 특히 직모이신 분들이나 뭘 발라도 처지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 났고요. 마스카라 유목민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